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이번 준비한 또 컨텐츠는요, 사진에 계속 나오는 이 남자에 대한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방탄 관련 사진을 보시면은 이 을문의 남자가 찍은 사진, 이네 장이 계속 나오던데, 인터넷에 여기 있는 이 남자, 이게 바로 저랍니다. 네, 저랍니다. 와우. 이날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날이 이제 저랑 남준이가 졸업식이어가지고, 다들 졸업 축하해주러 놀러와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각자 졸업한 학교는 이제 다르지만, 전날 저희 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남준이 학교에서 찍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사진 이분이었구나! 할 좀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오! 아, 이분이셨구나. 아, 비투님이셨구나. 이 사진 주인공, 비투이셨구나. 지금 보니까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똑같이 생긴 이유가 왜겠어요? 저니까 그렇죠? 예. 네. Give me your attention, baby. 그래서 굉장히 진짜 서프라이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진짜 매번 보는데, 가끔씩 이제 저 사진 보면은, 아니, 나한테도 지금 없는 사진인데,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 보면은 아주 미스테리하면서도 참 반갑기도 한 사진입니다. 저때의 지훈이, 비툰이 굉장히 그립네요. 저때 굉장히 풋풋했는데. 아무튼, 오늘 또이 사진을 갖고 오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모 카페에서 굉장히 재미난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곱하기 10개. 방탄 학부모설. 키키키키키. 내가 보고 진짜 30분 동안 새벽이라 웃지도 못하고 시시거림. 아니, 이분 정체가 뭐예요? 진짜 궁금한데, 내님들, 이분 정체가 뭔지 알려줄래요? 그리고 지미이나 정국이랑 찍은 것도 있는지. 아, 진짜 누구신지 현기증 날것 같다. 키키. 다음. 김밥. 아, 키. 나도 저분 보고 당황해서, 어? 같은 사람 아닌가? 뭐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이러고 있었음. 사방요. 키키키키. 그니까 키키키. 네 개나 반복되니까 웃겨. 꼬부. 저도 저거 보면서 응? 뭐지? 같은 학교? 일리는 없는데 뭐지? 이러고 있었음. 사방요. 한참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헐. 키키. 저분은 누구세요? 키키키키. 그러게요. 키키. 진짜 궁금.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분. 가로 학부모설 가로 이 집은 옷이 다 똑같아요. 혹시 교복?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탄 학부모설로 제가 이제 방탄의 학부모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탄이들의 학부모 역할을 했었죠. 예. 근데 저 당시,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당시 겉옷 입었던 옷이 저희 학교 교복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제가 나온 학교는 청담고등학교였고요. 그 교복은 아니었고, 비슷한 색의 사복이었어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진짜 풀어드리는 영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 비투님의 과거의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짧은 콘텐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또 짧은 영상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금증을 꼭 다시 풀어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짧지만 아쉽지만 다음 콘텐츠 또 굉장히 준비 잘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아래 댓글이나 궁금한 점이나 저의 부족한 점 말씀해 주시면은 꼭 피드백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 슉.